오늘은 와인으로 뱅쇼 만드는 장면을 찍을까 합니다. 과일을 잠시 식초에 담궈두었습니다. 사과하고 이거 자몽이지? 자몽하고 금귤. 금귤이라고 하나요? 낑깡 아니고? 낑깡 금귤. 우리 옛날 시골에 낑깡나무가 있어가지고 맨날 우리 엄마가 거기 낑깡나무예요? 탱자나무예요? 낑깡을 저기 고무다라이에다 심어놔가지고 꼭 명절 때 가면 따먹고 막 그랬어. 우선 이것도 다 넣어요. 낑깡은 그냥 낑깡도 그냥 제가 넣을게요. 낑깡은 제가 넣겠습니다. 네. 하나 먹어볼까요? 네. 바로 이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너를 그 나무에서 하나씩 따먹는 맛이었어. 우리 엄마 이거 심어놔가지고. 나무에서 따먹으면 맛있었겠다. 명절 때 가면. 거기다가 과일 껍질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되게 상큼해. 식초를 씻어서 그런가? 고기하고 틀려. 자몽, 금귤, 사과. 이거 과일이 너무 많은데요? 과일이 너무 많아요. 과일이 많아서. 응. 얘네가 또 숨이 죽긴 하거든. 이렇게 계피 맛이 많이 나면 좋긴 하거든요. 한 입 더 넣을게요, 조금만 더. 먼저 볼까요? 레드 와인. 레드 와인. 디아블로. 시나몬을 남은거 나중에 끓여먹어도 괜찮아요. 다른거 뭐 넣을게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뱅쇼를 만드는 과정. 와인과 계피와 과일 맛이 어우러진 향이 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향이 시나몬 향이 그냥 확 나죠. 시나몬이 감기 좋잖아요. 올 봄 감기는 이제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네, 뱅쇼. 뱅쇼, 뱅쇼, 뱅쇼. 이 뱅쇼가 그 핫 와인, 핫 와인.
오스트 게아 가서 이 뱅쇼를 사 먹으려면 핫 와인 주세요. 이렇게 please hot wine. 비엔나에서 먹어가지고 비엔나에서 hot wine please. 이게 노천에서 팔더라고요. 노천 카페 같은 데서. 36호 레시피는 가야 되는 그럼요. 오케이. I see. Please hot wine please. 어 이게 영상보다 실제가 더 맛있어 보이네요. 이게 그릇이 이 까만 그릇이 아니라 하얀 그릇이었어야 아주 기가 막힌데 내가 이 뱅쇼 다음을 만들 때는 하얀 그릇을 하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눈에 팍 띄고 사진이 있어? 완전 맛이다. 영상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진이 더 맛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영상이 조금 이렇게 하는데 영상을 이렇게 이거 사진이 오늘 완전 빙쇼 만드는 과정인데 이제 과일이 어느 정도 와인이 좀 배면서 많이 숙성이 된 것 같아요. 뭐 얼마 끓여야 되나 시간은? 이거 조금 더 있어야 되죠. 한참 하는 게 얘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한 시간 정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려야 되겠어요. 약다리듯 다리는 것 같아요. 따라해봤습니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별 다르지 않아요. 별 다르지 않아요. 뱅쇼를 만드는 거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감기가 뚝 떨어지는 맛이네요. 와, 되게 진하고 약간 그 계피향과 과일 그 향이 합쳐지고 여기다 꿀이 들어가서 약간 달큼한 그 맛도 있으면서 시의 복합체. 여러분도 뱅쇼 만들어 드시지. 핫 와인. 원더풀.